파 삼국지 454번째 한편 낙양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가후가 위독하다니. 이미 연세가 77세십니다 희수로. 하긴 그래도 그렇지. 어느 병원이야? 가후가 위독하자 헐레벌떡 병원을 찾아가는 조비. 조비가 가후의 죽음에 이토록 성의를 보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왕, 원수와 유표의 일을 기억하소. 원시 가문의 몰락은 결국 원수가 후계자 선정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원시 왕자의 낯만 없었어도 오늘의 천하는 원시의 수준에 있었을 겁니다. 조조가 살아있을 때 후계자 문제를 놓고 고심할 즈음 가후는 장자였던 조비를 후원했다. 언제나 겸손하고 늘 성실하셔야 합니다. 신뢰와 존경은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늘 자중하셔야 합니다. 조비는 황제로 즉위하자 곧바로 가후를 태위로 임명했다.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조비의 캐비닛을 관리하며 조용히 조비의 비선실세로 움직였던 가호. 내가 태위의 말을 듣지 않고 동호를 정벌하겠다고 깝치다가 망해서 그래서 이를 확변하는 게 아닙니까? 늙은이의 기력은 마침 다르고 전혀 다른 법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이 가면 말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촉과 오가 손을 잡은 거란 그런 얘기냐? 아주 공격보다는 반월 알리스 받는 것 같아.